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책하게입니다. 오늘 내용은 Red America S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번역해 전해드리는 겁니다. 원본은 설명란에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d America S의 Florian RG는 디지털 테스트 콘솔에서 3주 동안 플스5를 테스트한 후 본인을 위해 직접 구입한 플스5를 받고 매우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테스트하면서 들었던 콘솔의 소음에 비해 자신의 콘솔에서 나는 콘솔의 소음이 확실히 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콘솔 두 대를 분해하기 시작했는데 분해하자마자 두 모델이 다른 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콘솔 흡입구 쪽에서 소음 측정을 했는데 같은 위치에서 하나는 39dB, 하나는 43dB이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강조한 것은 플스5는 플스4와 플스4프로에 비해 엄청나게 조용하다고 합니다. 다른 모양의 팬에 의해 다른 소음이 난다고 말하는 것이지 플스5가 소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음의 크기만 다른 것이 아니고 소음의 소리도 다르다고 합니다. 링크를 따라 원본에 가시면 각각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RG는 총 5대의 기계를 확인했는데 2대는 더 조용한 팬이 들어가 있었고 3대에는 조금 덜 조용한 팬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복불복이네요. 그리고 이 두 팬은 소니가 플스5 분해 영상에서 보여준 팬과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서 소니에서 플스5를 위해 최소한 3종의 다른 모양의 팬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소비자들은 좀 더 조용한 팬이 들어있는 플스5를 가지고 싶을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콘솔을 상자에서 꺼내 적어도 한쪽 면, 한쪽 패널을 제거해 보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구입 전에 그걸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니에서는 아무런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니에서는 소음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약속한 적이 없고 제조업체는 만들고 있는 제품의 부품 사용에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작동이 원활하게만 된다면 소니에서는 할 일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소식은 정말 이 소음이 신경 쓰이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플스5는 조용한 콘솔입니다. 팬을 직접 교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보증 봉인을 건드리지 않고도 말입니다. 하지만 또 조용한 팬을 찾는 일이 남겠죠. 그걸 어디서 구하지? 그리고 이번 테스트에서 보여줬던 두 종의 팬과 소니가 보여주었던 분해 영상에서 쓰였던 팬과 어느 것이 더 조용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소니가 분해 영상을 통해 보여주었던 그 팬은 판매가 되고 있는 플스5에 사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크치크치크기야.